혹시 이 영상을 보신 웨이크보드라면 놀라지 않으셨나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토마스 홀먼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트리플 백로를 성공하는 영상입니다. 와우. 아니, 솔직히 이거 처음 봤을 때, 작년에도 토마스 홀먼이 이걸 시도하긴 했지만, 실패했거든요. 그래도 올해도 당연히 시도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 랜딩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 이 친구도 연습할 때는 이 기술을 못 잡았어요, 한 번도. 근데 이 더블업 하면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대회에서 잡은 거죠. 저도 웨이크보드 대회 나가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대회에서 신기술 잡으면 정말 기분 좋죠.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뭐, 아무튼, 토마스 홀먼이 트리플 백롤이죠. 트리플 백롤을 처음으로 랜딩하고, 다시 주목받게 된 사람이 다리얼 스페러라는 사람입니다. 다린 스페러. 다린 스페러. 예. My name's Darren Shapiro. I do wakeboarding. 아무튼 다린 스페러 사람인데, 저는 옛날부터 이 사람 영상을 몇번 봤어요. 이 사람, 트리플, 뭐, 백롤, 요즘 많이 하는 더블 백롤, 더블 텐트럼 계열이 아닌 플립 계열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더블 프론트 플립을 성공했고, 그걸 자기가 이름을 붙였죠. 스피드볼이라고. 그리고 그 98년도에 트리플 프론트 플립, 발음도 잘안 되네요. 트리플 프론트 플립을 시도합니다. 물론 실패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한 2004년인가? 그 당시 다 이제 더블 or 나띵을 진행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루피가 2004년 당시에는 배도 작았을 텐데, 이렇게 뽑아내서 텐션으로 다 돌리는 거 보면 엄청난 것 같아요. 뭐 웨이크보드가 원래 텐션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스피드볼이란 더블 프론트 플립을 할 때를 보면 텐션 없이 몸으로만 감더라고요. 그게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피지컬이 웨이크보드 타기에 참 좋은 피지컬을 가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부터 무려 20년 전에 트리플 프론트 플립을 시도했고 거의 될 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20년 동안 단한 명도 없었죠. 아, 아닙니다. 한 명이 있었습니다. 스티어 라파티. 에이, 맨날 발음이 이래. 그냥 콩글리시로 할래. 스틸 라파티라는 사람이 한명 있었습니다. 2018년대 X게임 때 트리플 백롤 투 리버트를 시도하죠. 거의 될것 같아요. 정말 영상 보면 다 됐어요. 우리가 웨이크 타다 보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모션 나오잖아요. 다 됐는데 원래 이때 제일 부상이 크죠. 그러다가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어려운 기술인 것 같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아, 참, 얘기하다 보니까 다리를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얘기를 못했네요. 다린 스페레오는 1973년 10월 25일생입니다. 보드도 내부도 잘 타니까 형님이죠. 플로리다에서 살았다고 하네요. 어렸을 때 자전거 타고 스케이트 타고 이런 거 좋아했는데, 주변에 사는데 케이블파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케이블파크를 가게 됐는데, 84년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12살, 12살부터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살 때부터 대회를 나갔는데요. 우리나라 나이로 15. 그때 대회 나갔을 때는 제일 못하는 수준이었대요.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나이도 어리니까 그랬겠죠. 그러다가 91년 호스키라고, 지금도 있죠, 호스키. 호스키에서 다리를 좀 유심히 봤는지 대회를 나가보라고 해서, 다리는 하와이에서 있는 웨이크보드 월드 챔피언십을 나가게 됩니다. 특히 이 대회는 케이블도 아닌 보트 대회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가는 비용은 전부 다 호에서 대고, 그래서 91년 선수권 대회를 나갔고, 운이 좋았는지 거기서 에릭 페레즈가 1등을 하고 2등을 차지합니다. 아마도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다렐 스페레오는 전 세계로 완전 휩습니다. 그 이후 총 12번의 월드 대회에서 챔피언을 차지하고요. 10년 동안의 활동에서 12번이면 뭐 1년에 한 번씩은 월드 챔피언 했다는 얘기네요. 대단하죠. 그리고 많은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랠리. 이거 뭐 랠리라고 해서 챗 랠리라는 분이 만들었다고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왜냐면 이분이 다리 스피어의 웨이크보드 스승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랠리를 만든 사람은 다리 스피어입니다. 이 친구가 이 기술을 처음 하고 기술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름이 랠리였대요. 그냥 그 이름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 붙은 겁니다. 랠리라고. 혹여나 랠리가 에어 랠리하고 그다음에 에어 랠리가 있는데, 에어 랠리가 우리가 배 타고 하는 웨이크를 이용해서 하는 에어 랠리고, 에어 랠리는 웨이크 없이 제자리에서 하는 랠리입니다. 그 랠리는 다리 스페어가 아니고 그 랠리는 머레이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만든 기술을 이름을 대면, 와, 너무 많은데, 뭐 아까 말씀드린 스피드볼, 더블 프론트 플립 처음 했고요. 처음으로 에어 랠리 했고요. 처음으로 배트윙 투 블라인드 했고요. 그래서 이름 붙였고, 프론트 투 블라인드, 이거는 프론트 플립하고 블라인드입니다. 이것도 처음으로 했고,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백롤에서 원회리하는 롤투 리버트, 그 다음에 스위치 롤투 리버트, 하프캡 롤이라 하죠. 이것도 이분이 만들었고요. 랠리 클립트, 이것도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S밴드는 가장 최근에 나온 기술이긴 한데, S밴드를 만든 건 아니고, S밴드 투 블라인드를 이분이 처음 만들었어요. 그리고 텐트럼 투 블라인드. 텐트럼 투 블라인드 아주 유명하고 많이 하는 기술이죠. 텐트럼 투 블라인드도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너무 많죠. 팍스만큼 우리 웨이크보드 역사에 많은 기술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만들어낸 분입니다. 팍스랑 거의 동세대이긴 한데, 팍스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으니까 먼저 은퇴하긴 했죠.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가 요즘에 프로 모델이라 하는 웨이크보드 프로 모델에 처음으로 이름을 단 사람이 다리엘 스페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2000년 초반, 90년대 후반에는 상상도 못할 트리플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이고요. 얼마나 유명했는지 2001년에 그의 이름을 단 게임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제가 어렵게 입수했죠. 출발합니다. 자, 슬라롬 슬라롬. 오, 인앤아웃 프롯놀 프롯놀. 좋아요. 아, 움직임 보세요. 아, 원예리 웨이크 컷 원예리 백사이드 인앤아웃 백사이드 원예리. 재밌다 재밌어 이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음악도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앨범도 냅니다. 물론 자기가 노래 부른 건 아니고 뭐 연주 음악 같은 건데, 기타도 엄청 잘 치고, 웨이크 타면서 틈틈이 기타를, 음악가인가? 뭐, 아무튼, 이렇게 익스트림하고 자극적인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꼭 이렇게 조용한 것도 좋아하더라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더라고, 대부분이. 이렇게 유명한 그도 나이가 드니까 은퇴를 해야죠. 30대 초반에, 34세. 91년에 처음 프로로 데뷔해서 2004년에 은퇴했습니다. 미국 나이로 30이고 우리 나이로 32에,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나 봐요. 은퇴를 하고 코치 생활을 하다가, 저는 웨이크계에 계속 남아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웨이크가 아닌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사람은 일반적인 운동을 잘 못하나 봐요. 주짓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짓수. 어느 정도 하시는지 한번 보실래요? 주짓수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시니어 챔피언입니다. 나이 말 들어서 시작했죠. 30대 중반 넘어서 시작했는데 지금 그 시니어 챔피언이라니까. 역시 일반적인 운동을 잘 못하시는가 봐요. 골프나 나이 들면 해야 될 골프, 뭐 서핑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안 하고 주짓수 하는 거 봐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따라서 주짓수 한번 배워봤습니다. 아, 어깨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중학생이랑 하다가 기무라라는 기술 걸려서. 어렵던데 재미는 있더라고요. 주짓수 하다가 어깨 다치면 웨이크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접었죠. 지금까지 다린 샤피로, 스페로가 아니고 샤피로, 다린 샤피로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누굴 만들어 볼까?